안녕하세요, 오비 안녕하세요, 여신입니다.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1, 2, 1, 2. 들리시나요? 듣고 계신가? 얼른 들어오세요. 여진이에요. 오랜만에 달주. 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 밖에 눈 온다 그래가지고 신났는데 눈 안 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오나? 아무튼 빨리 오세요. 반갑다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달의 주파수입니다. 잘 들린다고 하네요. 네,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일 DJ 콩디콩디입니다. 박수! 네, 콩디콩디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달의 주파수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맞아요. 파릇파릇한 20살 여진이의 첫 달주. 나 20살이래요! 이상해! 어떡하죠? 저 20살이래요. 박수. 졸업이라니. 이게 참 재밌네요. 네. 그러면 너무 갑자기 시작하는 건데? 한 5분 있다가 사연 읽어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하면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하면서 지내셨다. 뭐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덕질하셨다고. 덕질 정말 좋죠. 저희를 덕질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댓글로 또 얘기해주세요. 뭐 하면서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궁금. 오. 오빈 6일차래요. 완전 그렇네요. 친구들이랑 연락하냐 해가지고. 네, 어제도 보고 왔어요. 저 면허 딸 계획 있냐고 하시는데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멤버들도 그렇고 여기 회사 직원분들이 면허 딴다고 하면은 불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 취미는 그거 실로 팔찌 만들기. 원래 십자수 하다가 십자수 이제 질려가지고 또 취미 바꿨어요. 그거 팔찌 만들기. 그래서 한 명씩 주고 있어요, 언니들. 세계관 분석하면서 지내셨대요. 저희 세계관 너무 어렵죠. 이렇게 분석하는 맛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요즘 제가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 하루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좋아요. 엑셀에 발 닿아요. 물어봤어요. 차 타면 여신이 엑셀에 발 닿냐고. 그 정도로 짧진 않은데. 그래도 좀 큰데, 키. 네, 저도 세계관 열공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 좋아야 되겠네, 이거. 안녕하세요, 오빈 여러분. 최근에 저에게 집착하는 멤버가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저를 쳐다보다가 옆에서 내가 아파도 걱정해줄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눈이 마주치면 윙크를 하거나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저한테 집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집착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착. 전 집착 너무 좋은데. 누굴까요? 근데 또 이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없으면 하루를 살기 힘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해요.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바로 고맙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고은 씨. 네. 안녕하세요, 고은이에요. 네.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을 모셔봤는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잖아요. 맞아요. 진짜 올해 저는 첫 달주파예요. 박수. 자, 22살이 되신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22살 믿기지 않고요. 사실 정말 별거 한 거 없이 아직은 마음만 정말 학생 같고 그런데 벌써 22살이에요. 와, 너무 네. 귀여워요, 고원 언니. 진짜. 고원 맞아요. 고원 언니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귀여워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이런 말 하면은 갑자기 싫어해요. 진짜 아니 갑자기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흥얼흥얼 되면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이런 순간 갑자기 텐션이 확 다운되면서 그냥 뭔가 그냥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언니랑 같이 이렇게 밥 먹었나? 뭐 그러다가 이제 막 뭐 밥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네. 언니가 흥얼거리면서 어 언니 오늘 신나셨네요? 그랬더니 아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아무튼 그랬죠. 그래요. 아, 뭐 활동도 끝나고 되게 네. 좀 자유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숙소에서? 그죠. 저는 자연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가끔 네.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비싼 화장 받으면 뭔가 적응 안 되고 비싸. 아이돌 화장. 숙소에서 항상 진짜 잠옷만 입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빨래 돌렸거든요. 근데 빨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외출을 안 해서. 오. 그 정도로 항상. 저 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 밤을 새고 어제 학교를 갔었어야 돼가지고 졸업 앨범을 받으러. 맞아요. 학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 이게 제가 맨날 잠자는 시간이 막 8시, 아니 5시, 막 6시 이러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가기가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밤을 세워가자 그래가지고 밤을 세워 갔는데 학교 가는데 1시간 일찍 도착한 거예요. 8시 50분까지 와야 되는데 7시 50분 내에 도착해가지고 시간 착각하고? 아니 그냥 그냥? 근데 체린이랑 그 혜린이도 1시간 일찍 와가지고 매점에서 밥 먹었어. 부지런해. 역시 우리 부지런해. 졸업 앨범 후기 얘기해주세요 언니. 그래서 어제 딱 학교를 갔다 와서 졸업 앨범을 딱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냥 막 앞에 막 이렇게 더 보다 여진이를 딱 봤는데 딱 처음 한 말이 너 왜 그래?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 맞아. 너 뭐야? 이랬어요. 아니 포즈를 굉장히 그냥 솔직히 졸업 앨범은 평범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약간 중학교 때 사진을 보고 조금 후회해가지고 근데 여진이는 약간 총 포즈 네 총 그런 거 해가지고 아니 이거 공개되면 좋아할 것 같긴 해. 아닌가? 보셨어요? 팬메이저님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아니, 근데 약간 그 포즈 있잖아요.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거 아 약간 이런 보여주고 싶다. 아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 안 찍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어떻게 찍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서공의 졸업사진 중에 진짜 유명한 거 있어요. 그 말린 문어인가 오징어 들고 찍으신 분이 계신데 그걸 내가 뛰어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친구, 그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하얀 친구가 있고, 저도 좀 희꺼머리한 편이니까. 그래서 달걀을 준비하자. 훈제란, 삶은 계란, 그 다음에 이제 반숙란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찍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들고 온 거예요. 친구들이. 야, 말만 걸었지. 누가 그렇게. 그래서 막 제가 찍다가, 그 저희 무용과 찍을 때는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음악과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는데, 음악과 제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니까 근데 갑자기 막 사진 막 찍다가 여진아 총 쏴! 이래가지고 깡 찍었는데 다른 사진은 다 흔들리고 턱살 나오는데 그것만 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로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왔었어요. 그 체린이랑 같이 총을 쏘자 총을 쏘자 그래가지고 근데 걔는 총 안 쏘 나만 쏜 거야. 그게 나만 이상한 사람 다 된 거지. 그래 원래 이렇게 찍자 하고 막상 찍을 때 이렇게 이쁘게 찍는 거야. 진짜 근데 아 이게 무슨 얼굴 타이틀 찍는 게 있는데 진심 뭐지? 어깨가? 아
아니 증명사진 같이 또 나오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다른 그 친구들은 다 정중앙에 이렇게 딱딱딱딱 있었는데 여진이 혼자 이렇게 옆으로 가서 어깨가 조금 잘린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옆으로 진짜 대칭 맞추고 싶고. 근데 다 봤는데 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만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니 그거 너 것만 약간 오류가 난 건가? 너 앨범만? 그니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졸업일만 안 찍으려고. 아, 큰 네, 그림이네. 큰 그림. 맞아요. 저도 약간 후회해요. 노란 머리로 찍어가지고. 진짜 약간 단정한 게 예쁘긴 한데. 근데 저희 반에 노란 머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사진 찍었는데 진심 저만 단무지 마냥 이렇게 자장면 속 단무지. 약간 옥수수 캔 이렇게 넣어서. 우비 3기 모집하고 있대요. 아 맞아요. 영상. 여진이 그 혼자 뒤돌아 있는 사진 나왔잖아요. 섹시 여진. 청순 가련 여진. 웃겨. 아련 방구 여진. 아니 그거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뒤에 계속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내 머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었어. 근데 너무 웃겼어 사실. 그 하는데 찍는데 제가 꽃을 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아련하게 물고 있어가지고 근데 웃어야 될지 근데 그게 약간 조명이 다 밤 어두운 곳에서 찍었으니까 아 이게 좀 묘한 느낌으로 찍어야 되는지 아니 끼욱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어요. 네. 네. 못 봤어요. 잠깐 뭐라고 Why not 목소리 활동 시그 촬영 에피소드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또 시그 이번 시그 맞나? 맞아요. 시즌 그래팅 저희 그 뭐지? 삐행님 색이었잖아. 맞아 삐행님 색에 그리고 그 리모컨처럼 찍는 그런 거 셀피 셀피 셀피? 그런 걸로 전 그런 걸 처음 찍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뭔 소리야 우리 그때 찍었잖아. 언제? 와이낫 때. 언제? 와이낫 뮤비 때. 아 자켓 찍으러 갈 때 우리 제주도에서 찍었잖아.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와이낫 찍었죠. 맞죠? 아주 헷갈렸어요 순간. 난 리모컨 들고 찍은 적이 없는데. 아 찍었어. 우리 그 카페 있잖아. 언니 카페? 그래 자켓 촬영할 때 그 자켓 카페에서 언니 찍었잖아. 우리 냉장고에 붙어져 있잖아. 아 그거는 그냥 약간 인생 네컷 이거지. 그래 그걸로 찍어 보통 사람들. 아니 리모컨 들고 찍었던 리모 너 그때 그러니까. 리모컨 들었어? 나 어떻게 들었어? 그럼 너만 들었나 보지. 미안 저 언니랑 안 찍었거든. 난 최리 언니랑 찍었어. 아 진짜 또 이래놓고. 언니가 여진이랑 안 찍었잖아. 난 이미 찍었으니까. 그래도 최진이 또 찍어줬어. 어, 예림이 착하잖아. 언니 뭐 안 착해? 역시 가짜 웃음으로 도배된 버린 하루. 역시 그래 내 인생 가사야. 아 진짜 꼴보기 싫었어. 그것도 인생 맞아. 가사지. 아니 그리고 저희 활동이 끝난 지 사실 좀 꽤 됐는데 꽤 됐지. 저희가 활동 안 끝난 것 같은데? 연말 무대도 섰었잖아요. 오 박수! 진짜 처음으로 연말 무대 섰었는데 진짜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저희가 사실 산옥해가지고 그 당시 딱 생방송 할 때는 숙소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나 항상 늘 그냥 집에서 가족들끼리 막 봤었는데 거기에 내가 나오다니. 나 회사에서 봤어. 저랑 현진 언니랑 하슬 언니랑 하슬 언니가 맞아. 잠깐 회사에 온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저 축하해준다고 막 언니가 막 케이크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MBC 이거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언니들이랑 그거 보면서 카운트다운 하고 박수치고. 아니 난 그래서 너가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설마 성인인데 우리가 축하 안 해준다고 저렇게 나 살짝 삐졌잖아. 삐졌어. 나 삐졌다 생각했고 나 단톡방 기댔다 솔직히. 단톡방 기댔어. 아무도 얘기 안 했더라. 아니 난 너가 없어가지고 얘가 진짜 어딜 간 건가 삐졌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미 가요대전 다 보고 우리끼리 영화를 보고 있었어. 이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너랑 하슬 언니랑 막 현진이랑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러고 지나갔지. 무슨 박수 안 쳐줬잖아.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면서. 그래 영화 보고 있었잖아. 그래 카톡은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진이 성인 된 거 너무 축하해 이러면서. 너 나 성인 될 때 축하해줬어? 성인 될 때 우리 안 만났어. 왜 안 만났는데? 미안.
봐봐. 뭔 소리야, 우리 그때 같이 있었잖아. 뭔 소리야, 내 성인 축하해준 건 이브 언니였어. 와, 그래서 지금 이브 언니 편드는 거야? 아, 이브 언니랑 잘 떠서 그래. 나랑 하지 말고. 원래 어제 이브 언니랑 같이 하는 거였는데 바뀌었거든? 상처받긴 지금 내 앞에서 이브 언니 얘기하지 마. 야, 어제 이브 언니는 내 성대모사까지 해줬어. 아, 같이 있었잖아, 새벽에. 뭐가? 아,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니, 이브 언니가 어제 달주 했는데 내 성대모사를 계속 해줬어. 너도 빨리 해줘야 돼. 난 체리 언니. 해봐. 체리 언니. 너 정말 이상하던. 얄밉게 뭔지 알지? 손짓 이렇게 해주면서. 왜 그러니? 약간. 여러분 손짓 다 보이시죠? 약간 뭔지 알지? 파닥거리는 그 펭귄 손. 이렇게 하면서. 또 칼 손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얄밉다? 맞아. 예림이랑 손해준 손이 진짜 얄미워. 그 뭔가 그 길쭉하고 날카로운 듯한 그 손이 진짜 얄미운 거. 근데 손가락보다 더 얄미운 게 뭔지 알아? 어? 발가락이 그렇게 얄미워. 아니 발도 약간 칼발이어서 그래서 좀 싫은 거 같아. 근데 진짜 손발 진짜 예뻐. 체리 언니, 혜지 언니랑. 맞아. 그래서 싫은가 봐. 이게 딱 뭔가 이렇게 한 손짓을 해도 남달라. 맞아. 나 진짜 얄밉다. 그러니까. 그때 뭐지? 그 탐구에 이거 그 언니스 춤추는 거 그 손 진짜 봤어? 그 디테일 살아있어. 그래. 얄미운 손. 난 걔 입술색 없는 것만 생각나. 뭐 뒤뚱뒤뚱하고 막 계속. 아, 귀여워. 진짜. 아, 또 그러면 그 뭐지? 아, 그거 있었어요. 그거 나왔나? 시그 때 멤버들한테 이렇게 순서대로 영상 편지 쓴 거. 아, 그거 약간 그 DVD? 어. 메이킹 영상. 메이킹 영상. 나왔을걸? 나 비변이한테 했거든. 근데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비변이 들어왔나? 그랬을걸요? 그래가지고, 뭐야, 무슨 얘기해? 이래가지고, 비밀인데요? 그랬더니, 허, 너 지금 나한테 비밀 만들어? 뭐 이러면서 또 언니랑 막 투닥투닥거리다가. 언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 영상 볼 때 막 언니 항상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연습생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언니한테 어떻게 해줘. 그래서 언니 욕했어요 이러면서. 바로 혜주가 앞에 있었어. 근데 혜주한테 써야 되는데 그냥 했어? 왜냐면은 사실... 우리 둘 다 막 오글거리는 거 별로 너무 안 좋아하니까 또 놀렸겠지. 놀리기 바빴겠지. 그치. 그냥 서로 약간 외면하고 얘기했던 거 같아. 내 사연 오늘 소개해줘. 이거 내가 누구를 얘기한 건지 형이 난 알지. 누구 같아? 여신이 아니야? 맞아, 너 얘기야. 아니 얼마 전에 저랑 그냥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아유 아프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여신이가 갑자기 언니 내가 아프면 걱정 안 해주더니 왜 누가 아프면 걱정해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가 아파도 걱정하겠지 이랬더니 아니 내가 아프면은 항상 이래 놓고 막 이러면서 내가 아파도 걱정해줄 거야? 계속 이랬어. 그래서 아 진짜 왜 그러나. 언니 진짜 아니 언니가 화장실에서 손 씻고 맞아요. 나오는 길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맞아요. 이제 언니가 거실로 나가는 그 사이까지 제가 따발총 마냥 언니한테 그냥 따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문 닫을 때 그 표정 잊혀지잖아. 눈 치켜뜨고 진짜 어이없다 너. 진짜 흰자로만 이렇게 언니 쳐다봤다. 근데 나 좀 네. 서운했다. 언니 서운해. 사진 올렸잖아. 내 최애랑 사진 찍었다고. 어. 나랑도 찍은 사진 있는데 나랑 찍은 사진 안 올렸어? 난 최애가 아니어서 그런 걸 뭐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나는 언니랑 찍은 셀카 올리고 싶어. 올려. 그럼 싫어. 뭐라 할 건데 비비 언니는 나랑 찍은 거 올리면서 고하나 멘트 기대해라고 하면서 올렸어. 나만의 공주님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올렸어. 이렇게 올릴 거야. 올려봐. 올려 사랑해줄 거야? 그건 아니지. 이러니까. 그건 너가 나를 진짜,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자꾸 밀당하는데. 아, 진짜. 와. 제가 팔찌 만들어주면. 팔 차고 왔어 오늘? 오늘 차고 왔네. 왔어. 제가 팔찌를 만들어주거든요. 예쁘네. 이러면 또 팔찌 차고 다녀요. 커플 팔찌. 이러는데 또 막상 말은? 내 체애는 체리야. 너도 그럼 체리처럼 귀엽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이가 없어요. 나는 얼마 귀여워야 되나. 내가 봐서 체리 언니보다 애교는 내가 고원 언니한테 더 많이 부려요. 솔직히. 응?
난 애교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내 언니 밥도 만들어줘. 고맙지. 끼어서 밥도 먹여. 고맙지. 내가 학교에서 붕어빵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 시간 걸려야 돼. 떡들이 그 붕어빵 사가지고 5,000원치. 언니가 떡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떡 맛집 있거든요. 저희 떡집. 맞아. 양 많이 2,500원. 저희 학교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2,500원 떡 내가 10,000원치 사가지고 언니한테 사다 바쳐. 그럼 뭐 얼마나 해줘야 돼? 얼마나? 또 뭐 했어? 또 뭐 했어? 많아, 언니한테. 언니 케이스 산다 얘기하길래, 어? 내가 예쁜 거 골라서 커플 케이스도, 커플 케이스는 했네. 나 진짜? 내가 언제까지 언니랑 이렇게 사랑 싸움 해야 되는데. 사랑 싸움이라니. 그런 이름 붙이지 마. 그래, 나한테 곱창 머리끈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줬다? 야, 오빛이 이러셨어. 최애는 최고, 여진이는 여진이다. 봐봐. 이게 더 특별한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난 싫어. 언니 모든 거에 다 내가 있어야 돼. 여진이 언니들의 사랑이 고프네. 다른 언니들은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난 고원 언니만 볼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여진아 밀당을 해야 되는데 당기기만 하면 안 된대. 아니 그래. 사랑하는데 어떻게 밀당을 해요? 다 퍼지고 그러는 거지. 어? 오빛들 사랑하면은 다 밀당하면 사랑하네요? 다 줘야 돼요. 사랑하면 진다잖아요. 전 지고 사는 거죠. 그만하자. 얘들아 이제 그만하래. 그만 싸워. 뭐 귀해놓고 불 같은 거. 아 피난다. 아, 죄송해요. 고원이 왕부담. 맞아요. 진짜 부담. 야, 밥도 만들어주고. 얼마 전에 그 김볶음밥 같이 먹었잖아 새벽에. 같이 먹기야 했죠. 고원아 사랑 좀 줘라. 여진이 오늘 드라마 찍네. 전 아낌없이 줘요 고원 언니한테. 고원 언니한테 다 주는데. 막장 드라마인 것 같은데. 바람 피지 마. 진짜. 커플로 할 건 나랑 다 해놓고 꼭 바람은 최기 언니랑 피더라. 뭔 소리야. 진짜. 조용히 얘기해. 오비 지금 귀에 피나니까. 나만 조용하면 되는구나. 달소의 세계.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네요. 아 오늘 달주 하려는데 너무 그냥 오늘 하루부터 착잡했어. 여진이랑 내가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 하는 말 있어요. 고원 언니 내 졸업식 날 꼭 와줄 거지? 꽃다발 들고 와줄 거지? 맨날 언니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가? 가도 뭐 트리랑 혜주가 가겠지? 난 못 가 자퇴해서 막 이러고. 그래 난 내 졸업식도 안 가는데 뭐 너 졸업식을 갔다. 자장면 사줘. 시켜놔줘. 그러면 나 숙소 가가지고 언니랑 짜장면 먹게. 졸업하면 짜장면 먹어야 된다며? 그래. 아 내가 짜장면 만들게. 언니 먹기만 해줘. 나랑 같이 옆에만 앉아있어. 진정한 집착. 진짜 너무 집착되세요. 나 몰라 좀 설레. 한 이틀 뒤에 졸업해서. 졸업해서 이틀 뒤에? 어 이틀 뒤에. 너 그럼 또 학교 가야 돼? 응. 비싼 메이크업 받고 학교 가야 돼. 어허, 친구들이랑 이번에... 셀카 찍어야 되거든. 오로지 셀카를 위해. 아 근데 제가 또 오빛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그 얼마 전에 팬사인회를 했는데 오빛이 프로그 풀고 싶어요 이런 팬이 계셔가지고 팬분이 계셔서 제가 또 졸업식 준비 과정 또 촬영하고 왔어요. 아니 어제 졸업 앨범 받으러 가는 거다 찍고 왔거든요. 진짜? 얼어 죽었어요. 귀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 손 떨면서 이렇게 찍고 기대 아무튼 기대해주세요. 아니 진짜 근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 이렇게 편집 좀 오래 걸려가지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언젠간 나올 거예요. 고원 언니도 출연해주세요. 좋아요. 아니 저도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사실 요즘 뭐 딱히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저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외출이거든요. 오해차게 생각났다. 어제 저 학교 가는데 학교 갈 준비할 때 동안 언니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옆에 진솔 언니도 있었는데 야 고원이 나가고 싶대 이래가지고 그럼 저희 학교 따라가실래요? 제가 이랬거든요. 갑자기 너무 신나가지고 혼자 그래? 나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씻어야 되는데 어? 씻까요? 할까?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머리 말리면서 진짜 데려다 줄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저 지하철 타고 혼자 가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뭐요? 진작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진지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실망감 가득. 아 이거 진짜 갈라 했어? 응. 진짜? 응. 언니가 갈 사람이 아닌데. 진짜 갈라 했지. 진짜 오랜만에 제가 그때 이제 얼마 전에 팬사인회가 마지막 며칠이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안 나가요. 얼마 전에 무슨 저희가 무슨 녹음실에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어 언제적 이야기지? 그때 어. 잠깐 외출했었어. 아 이게 그 다 여기 뭐 많은 소 거기 다 이렇게 좀 싸게 파는 그 소 있잖아요. 아, 아 맞아요. 그 거기 이제 고은 언니랑 둘이 외출하러 잠깐 나갔다가 아 연습실 가자. 그래가지고 언니랑 이제 그때 딱 처음 한 반년 만에 외출 여름에 한번 같이 외출하고 여름에 그래서 언니랑 뭐 했지? 어디 갔어? 우리 갔었어. 기억해내야 돼 잠깐만. 여름에? 여름에. 기억해 여름에 그래서 언니랑 나랑 한번 외출하고 기억 안 나? 어 우리 여름 외출했잖아. 언제? 아무튼 외출했었을걸? 뭐 했는데? 기억 안 나. 아 나 아무튼 했어. 봐봐 너도 기억 안 나잖아. 아니야 있어봐 얘기 좀 해봐봐 나 기억하고 있을게. 아 언제였지? 아 어쨌든 네, 뭐 밥 먹으러 가나? 아 밥 먹으러 갔었다. 뭐 먹으러? 아 우리 로데오도 갔었잖아 언니들이랑 같이 버섯 샤브샤브 먹으러. 아 그때 뭐가 있어서 나간 김에 나갔을 거야. 스케줄 맞아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잠깐 밥 먹고 들어온 그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러고 한 반년 지나고 아 오랜만에 외출을 딱 하고. 맞아요. 근데 단둘이 하던 외출도 처음이어가지고 혼자 또 설레발 부리고. 맞아 오랜만에 단둘이 진짜 밖에 잘 안 나와서 오빛들도 그냥 나가지 말고 집에서 드라마 보세요. 저 요즘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어가지고. 어제 뭐 봤지? 어제? 어제는 영화도 보고 그 삼진그룹 토입반인가? 제목? 이름이 어렵네. 하여튼 그것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나는 펜트하우스 열심히 보다가 펜트하우스 끝나고 또 이제 그거 경이로운 소문? 그거 보고 막 약간 이런 거 보다가 근데 경이로운 소문 좀 재밌었어. 진짜 그거는 안 봤다. 카운터 약간 나 그런 거 보면 약간 내가 진짜 너가? 약간 어 내가 막 주위에 있는 게 뭐 다 악기에 씌인 것 같고 막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펜트하우스 진짜 재밌었고 그것도 재밌었고 펜트하우스 그것도 안 봤다. 주단태 뭐 이러면서 천서지 난 너를 이기고 말 거야 페루나 뭐 이러면서 나 이름도 다 이렇게 하고 있네.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도 펜트하우스랑 경이로운 소문 보세요. 아 여신강님 저 보고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별걸 다 보네. 여신강님 진짜 재밌어. 그거 알아? 그 짤 중에 무슨 뭐 갈기야 뭐 갈기야 하는 거 있는데 그게 키스 갈기야 키스 갈기야 키스. 아 제발. 아니 근데 진짜 있어. 저 성인된다고 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액팅하는 연기하시는 게 너무 귀엽게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 되게 SNS에서 핫했어. 아 진짜? 나 그거 맨날 돌려봤어.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약간 요즘 거보다 옛날에 그냥 아 볼까 말까 했던 거를 막 다시 찾아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 악의 꽃 뭔지 알아? 그거 보고 아 런우는 보고 있어요. 임여진 아직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잖아. 청소년이요? 에이. 그래 너 만으로 몇 살이야? 18세요. 19세인가?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나서 아 18세예요? 18세. 아, 죄송해요. 마음만 너무 아팠다. 아, 그래 민증 나와가지고 이제. 아 근데 물어보셨어요. 수호파예요? 서준파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 수호가 약간 좀 누가 남준데? 수호랑 서준. 언니 여신강님 웹툰 안 봤어? 사실 나도 안 보긴 했는데 그 뭐지? 저는 한서준파요 솔직히 말했어. 그 나쁜 남자. 그 약간 그 캐릭터. 그 배우님도 너무
멋있으시고. 근데 일단 그 여자 주인공님 너무 예뻐요. 문가영님이시거든요. 제가 문가영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문가영님 나온 드라마들 다 봤어요. 그때 위대한 유혹자 이런 거 다 보고 너무 너무 예쁘세요. 사랑합니다. 찐팬. 아무튼 여진 강림. 여진 강림. 강림의 딸. 그리고 저 웹툰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요즘 웹툰도 많이 보고. 웹툰 뭐 봐? 웹툰? 그냥 이것저것 다? 어, 이것저것 다. 저는 웹툰을 보면은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웹툰을 보다가 잠들어서 핸드폰에서 약간 뭐라 했지? 이러고 있어. 편해지고. 저번에 뭐 잠들다가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서 잠들었나봐요. 그리고 옆에 이동하는데 숙소 가는 길이었는데 아,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뭘 보다 싶었어요. 그냥 사진도 찍어놨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자는 버릇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얘기해줘가지고. 근데 진짜 그러고 자는 거 제가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제 멤버들이 항상 제 침대에 있는 모습 찍어도 귀여워. 재밌어. 아 맞다, 저 자랑할 거 있어요. 뭔데요? 어제 고건 언니랑 7시에 아침 먹었어요. 오늘 아침. 아 오늘 아침이지. 그때 잠을 안 자고 있다가 TV 보고 있었는데 TV에서 갑자기 곱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근데 이때 좀 약간 화났어. 뭐? 언니 뜨개질하고 있었잖아. 난 팔찌 만들고 있었고. 아니 차라리 곱창 먹재요. 알겠다고 곱창을 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뜨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고르든가 어디서 먹을지 고르든가. 그래요. 언제 고를 거야? 그랬는데 아 진짜 먹을 거야? 세 번 물어봤어요. 저 먹겠다고. 짜증났어요. 소리 질렀어요. 아 진짜 먹겠다 했잖아 언제 고를 건데 이러면서 언니랑 얘기하다 결국 언니가 아 시켜야지 이러면서 또 한 10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얍채 곱창을 먹을까 양념 먹을까 구이를 먹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되지 그거는. 그래서 같이 고민해줬잖아. 그래서 결국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같이 고민을 해준 것 치고는 전 아무나 괜찮아요 이러다가 네가 그랬잖아. 나는 거기서 화났어. 내가 곱창 진짜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너가 아 그래요 곱창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보고 가게를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너가 갑자기 아 닭발 먹고 싶은데? 네가 이런 순간 내가 그래서 지금 뭘 먹자는 거야? 그래? 아, 전혀 화난 톤이 아니어서 화난 줄 알았어. 참고 말했으니까. 언니 맨날 나한테 야 빨리 골라! 언니 나한테 걸리잖아.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길래 화 안 난 줄 알았지. 그래서 어제는 양념, 부추 곱창을 먹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었지. 황홀한 맛이었어. 그래서 맞아요. 저 지금 이거 언니랑 끝나면은, 아니, 솔직히 저희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맞아요. 밤낮이 너무 바뀌어버려가지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는 지금 아침이에요. 맞아요. 이제 하루가 시작이. 시작인데. 지금 딱 이거 달주 안 하고 있으면은 숙소에서. 앉아가지고 쇼파에 앉아서 있죠. 그래서 이거 달투 끝나면은 바크가 먹기로 했어요. 맞아요. 이번엔 여진이가 또 우동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부터 우동 계속 얘기해가지고. 맞아요. 김치 우동.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 약간 전골 같은 뭔지 알죠? 제가 면을 또 좋아해가지고 우동 전골? 전골 같은 거. 볶음밥은 어떻게 했냐고요? 볶음밥? 아 볶음밥 안 먹었어요. 주먹밥 먹었어요. 주먹밥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우동 같이 먹어주는 거니. 그래서 아 맞아요. 근데 또 은근 밥 많이 먹어요 고원 언니랑 저랑. 맞아요. 맞다. 너 인정할 거 인정해 깔끔하게. 아니 댓글 보고 있었어. 저도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아, 또 고원 언니한테 화난 거 있었어요. 아, 이건 계속 고원 언니한테 화만 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자꾸 화는 얘기만 어떻게 뭔데 일단. 아니, 저렇게. 우리 같이 시작한 게임 있잖아. 그 몬스터 잡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제가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고원 언니가 너무 안 나가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원 언니가 안 나가고 집안에 막 그리고 아니 이건 약간 무슨 생활이 좀 심각한 생활인 거예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잡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이제 하자고 언니한테 추천해줬는데 하루 이틀 좀 재밌게 하더니 또 질려가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가 없어. 쿠키런만큼 재밌는 게 없어 지금. 아 근데 쿠키런 재밌긴 한데 그 저는
키랑 하다가 또 질려가지고 갈아탔잖아요. 어머, 나랑 성향이 안 맞는 거. 내 최애는 그건데. 뭐? 그거. 그 있잖아. 유니콘. 뭔지 알아. 생일 케이크 맛 쿠키인가? 걔도 귀엽게 생긴. 아, 벌스데이 맛 쿠키. 벌스데이 케이크 맛 쿠키. 하, 진짜 힘들다. 임효진과 이렇게 다퉈야 되고. 좋잖아, 사랑 싸움 하니까. 여보. 어, 여보래. 어, 어떡해. 아, 진짜 싫어. 애니멀 지상님. 아, 저는 크리스탈로 뽑았죠. 근데 너무 귀여운데 사실 그 약간 좀 뭐하는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 그 노란색 약간 여우같이 생긴 그 친구가 제일 귀여워. 아, 그 세 마리가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귀여워. 나한테 어울리는 쿠키 골라줘. 너한테 어울리는 거? 제대로 말해. 다 아니까. 어, 약간 조금만 자그마해야 되고 진짜 좋게 얘기해주면은 약간 푸딩 맛? 안 좋게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아, 뭐 있을까? 진짜 어울리는 애를 내가 찾아주고 싶다. 기다려봐. 진짜. 난 이미 골랐어, 언니. 뭔데? 천사맛 쿠키. 왜? 천사니까. 아, 죄송한데 그 옛날에 그 고원 언니 버터플라이 때였나? 그 나비 옷 입고 아그 찍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노란 머리여가지고 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천사맛 귀엽죠? 내가 진짜 너 똑같은 애 지금 찾아줄게. 그래? 당근맛 쿠키 닮았대. 당근맛? 당근맛? 이상한 거면은 오빛 화낼 거야. 분노쟁이 맛 쿠키. 고마워요. 야, 진짜 푸딩은 잘. 야, 얘 귀엽게 생겼잖아. 어, 그렇네. 진짜 좋게 얘기해 준 거라니까? 아니, 안 좋게 얘기하면 뭔데? 아, 당근맛. 야, 당근맛이 똑같이 생겼네, 진짜. 내가 저기 까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안 칼지게 생긴 게. 안 칼지게. 체리 언니 아님? 체리 맛 쿠키, 체리 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야, 너 머스타드 맛 쿠키다. 어딨네? 아, 싫어. 저거 혜진 언니 같이 생겼잖아. 무슨 소리야. 너처럼 이렇게 뭔가 자그마한 오렌지빛에 이렇게 화나있고. 딱 너다. 너 머스타드 맛이야. 진짜 이렇게 밀당을 해왔어.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무슨 소리야. 아, 힘내 진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고원 언니 뭐 사실 권 언니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누군데? 최리 언니. 나도. 짜증나게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짜증나게 하지 말라 했지. 왜? 아, 예림이 보고 싶다. 그 쿠키랑 중에 늑대 맛 쿠키는 없나? 늑대 있어. 있지, 그럼 혜주 언니다. 손혜주가 한참 약간 자기 캐릭터. 아니야, 혜주 언니 같은 얼굴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쿠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혜주 얼굴 보고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언제 혜주 언니. 헤이! 나 혜주 언니 좋아해. 나 혜주 언니가 파란 거... 양말까지 좋아해. 너 혜주의 지금 그 짧은 핑크색 수면 바지까지? 그거 내가 준 거야. 손혜주한테 엄청 짧던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아, 그 원래 비비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준 건데 비비 언니가 그 바지는 잘 안 입고 주셔가지고 근데 그리고 저한테 그 바지 가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랑 똑같은 무늬의 패턴의 원피스 잠옷을 선지 입었는데 그 아실 거예요. 그 이브 언니가 친아 버리라고 했지? 그 키키게 나왔던 그 잠옷. 근데 그 똑같은 바지가 이제 버려질 상황이 처해져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가질 사람 했는데 그때 딱 혜주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어서 나 이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줬는데 바지 너무 짤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입던데요? 오. 반응이 왜 이래요? 오. 아, 또 이렇게 반응이 왜 이래요 하면 또 안 좋아요 또. 맞아. 어. 딱 어제 한 얘기다. 맞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짜증나게 만드셔. 아, 아니 오해하시죠. 바지를 안 입고 주무신다고? 아, 그 바지. 저희는 약간 수면 원피스예요. 수면 원피스를 입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더위 타서 그런지 항상 반팔 원피스 입고 있는데 수면 원피스 입으면 나는 그렇게 덥지 않니? 아니 입고 있는 거? 이거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일어나 있으면 가슴 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 저만 그래요? 이렇게 잠옷이 말려 올라가가지고 너가 어떻게 자는데? 가만히 이렇게 일자로 자야지 나는 옆으로 자기 시작하면 역시 그게... 공주님이네 그래 공주 너무 잠버릇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 아니 성인 되더니 화가 많아졌대 아니 원래 이랬는데 원래 이렇게 됐는데 표현을 좀 더 성대모사 해달라고요 혜전이? 해줘 맞아요. 신나가지고 언니한테 정말 언니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 찾았어요. 뭔데? 그거 있잖아요. 콜 봤어. 알겠어요. 뭐 별로 마음 안 드셨나 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왜? 왜? 쿠키를 하면서. 그리고 꼭 다리 한쪽 떨어져야 돼. 근데 어제는 제가 침대에 계속 누워있었거든요 한 5시까지 근데 해두가 갑자기 일어난 거 다 알아 이러면서 섬뜩해가지고 덜덜 이렇게 했는데 밥을 시켰다고 나오라 했었어요 아니 이거 말해야 되나? 뭐 이상한 거 아니니까 팬싸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뭔데요? 자꾸 이제 성인 된 기분을 자꾸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성인에 관련된 얘기 자꾸 물어보는데 전 하나 즐겨본 적이 없어요 이제 태어난 지 33일 됐어요 저 새로 태어난 지 근데 나도 처음에 이제 저도 딱 성인 됐을 때 뭐 먼저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항상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냥 제 마음은 정말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운전면허 운전하기가 그래서 아직 못 땄어요 막 주량이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솔직히 제가 술을 제대로 마셔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인데? 그죠 진짜 그래서 제가 저 알쎄요 내가 맨날 아니 근데 저도 아직 모르고 언젠가 알겠죠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 들었어 새로 다시 태어났다고 20살이 시작이니까 제가 한 1월 23일이면 예를 들어서 생후 23일인 거예요 왜? 모르죠 그렇대요 그럼 지금까지는 뭔데? 지금까지 그냥 단계? 계단? 계단 진솔 언니가 성인 되자마자 여진이 술 엄청 먹인댔는데 아 진짜요? 진솔 언니 한 번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언니도 잘 안 마시고 근데 저희 멤버들이 막 그렇게 술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그 마실 그것도 없고 뭔가 그냥 먼데기 상태래 인큐베이터 먼데기 근데 약간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 술에 그 알코올 그게 싫어요 그래서 좀 막 그렇게 약간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그래서 콜라가 맛있어요 네 콜라가 맛있어요 얼마 전에 콜라 잔뜩 샀어요 아 진짜? 좀 네. 뺏어 먹어야 되겠다 오늘 맛있었던 그거야 아 맞다 콜라 좋아 나보고 항상 음주 텐션이래 사실 지금 이 음주 토크 아닐까? 들켰네 농담이에요 진짜 저 방금 그렇게 얘기했을지 오해한다 나 방금 일어나서 왔는데 진짜 몽롱한 상태이네요 잠이 덜 깨가지고 아직 근데 그거 그 정도는 아니야 언젠가 취하고 싶을 때가 생긴다 나 아직 몇 살이시죠?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겪게 되면 얘기할게요 십자수하고 뜨개질하고 팔찌 만드는 애들인데 맞아요 솔직히 뜨개질하고 막 이런 사람들 무슨 어제 파우치를 처음 만들었어요 박수 제가 뜨고 있던 거를 완성을 했고 또 딴 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 거 언제 만들어주냐고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든 다음에. 아 진짜 나는 팔찌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준 제 내 거보다 먼저 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고원 언니예요. 어떻게 그래? 곱창 머리끈 만들어 준다더니 실패해가지고 또 만들어 주지도 않고. 너가 내가 만들어 줬는데 너가 지금 실패했다고 그냥 그냥 저 나중에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제 머리에 있어요. 제가 머리가 짧잖아요. 제 똥머리에 지금 얹어 있어요. 난 머리 짧은데 그걸로 머리가 안 묶여. 그거야 이제 뭐 너 머리 길고 묶던가. 와 이 사람이 진짜. 아니 단발은 저는 단발을 못 올려요. 언젠간 내가 언니 자고 있을 때 껌무척도 뭘 잘라버린다. 너 진짜 멋됐다. 오빛들 보고 싶죠? 언니 단발. 단발 전 단발은 별로예요. 고원 언니 요즘 요리해요? 요리 제가 하죠. 제가 먹여 살려요. 웃겨. 근데 나 고원 언니가 해주는 요리 진짜 좋아해. 매실 주스. 매실 주스. 저희 할머니가 만든 매실청으로. 진짜 너무 좋죠. 와 슬슬 고원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안 힘들잖아 고원 언니. 네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은 언니들 안 보여? 언니들 구경하러 안 온 거지. 왜 안 왔지? 왜 했어? 마지막. 아 뭐야 진짜 진솔 부인 이거 경고등 저희 거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아 이번이 왔다. 진짜요? 할머니 매실 맛있어요 하트 쩝쩝쩝쩝쩝 이모티콘. 아 이번이 왔다. 맞아 이번이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이번이도 어제 늦게까지 안 잤어. 매실 주스를 보통 요리라고 하니. 언니 그리고 그것도 잘 굽는데 치킨 너겟 완전 바삭바삭하게 잘 굽어. 까매질 때까지. 까매질 때까지.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그 팝콘 치킨 있잖아요. 그걸 너무 먹고 싶어서 사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었어? 돌려먹었는데 탔어? 그냥 약간 눅눅 이 정도여가지고 아쉬웠다. 언니 기억나요? 우리 그때 그 곁땡 치킨에서 그거 돌려먹겠다고 에어프라이기 돌렸는데 새까맣게 탔지. 새까맣게 저는 그냥 숯 넣어놓은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탄내가 그렇게 나가지고. 이부 언니밖에 안 왔어? 진솔 언니 고원 언니 좋으면서 왜 안 왔어? 매실은 배달 안 시켜서 다행이다. 아니 제가 뭐지 그 그냥 아메리카노를 하나를 먹고 싶은데 배달 시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팩 뭐라죠? 뭐? 그 뭐라죠? 조그만한 아메리카노 타먹는 그런 가루비 그냥 그런 거? 원두가루? 어제 그래서 저희가 추루스를 먹고 저는 그 가루를 한 두 개 정도를 아이스티인 줄 알고 타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주고 옆에서 그 가루 여섯 봉지를 잡고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그렇게 많이 부으면 안 돼. 난 두 개도 이거 많이 할까 생각했다 이랬더니 그럼 맛이 안 난다는 거야. 혜주언니 약간 극단적인 입맛이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온다 보다 그냥 이러길래 충격받았어. 1리터 시켜본 거 그때 스케줄 할 때 진짜 그게 아, 대박이었는데 진짜 아메리카노 1리터로 하루를 부치더라고. 카누 하슬언니 어딨냐고요? 하슬언니 집에 있어요. 하슬언니 가끔 숙소에 오면은 아 언니가 얼마 전에 회 사줬어요. 회 시켜먹고. 근데 되게 자주 연락해요. 그냥 맨날 하는 거 같은데. 그죠. 듣고 있나?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니 안 듣고 있을 것 같아. 좀 들어라. 동생이 좀 하는데. 아 하슬언니 이게 다 각자의 일상이 있더라고. 내가 어제도 이브 언니랑 리브 언니 할 때 이브 언니가 내가 너 상대모사 할 테니까 너 들어와야 돼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댓글 달게요 이러고 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점점 TV를 보느라 듣고는 있는데 정신은 TV로 이렇게 빼앗기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 웃기다.
하슬 언니 왔다고요? 아니야, 하슬 언니 자꾸 경고등 뭐냐 이러고. 아, 그거 진짜 캡처해서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브 언니 연습 잘해요. 아, 이브 언니 연습실 있어요? 그런가 봐. 아, 그래? 우리가 듣잖아요, 진아. 아, 여진이 안경 썼냐고요? 안경 썼어요. 아, 안경 소리 들리시나? 이거 이렇게 건드리는 거? 오, 대박.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막 보고 하니까. 그래서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뭐 거의 렌즈 투명 렌즈라도 자주 끼니까 이 눈이 씌워줘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니까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렌즈는 진짜 불편한 것 같아. 근데 난 렌즈 안 끼면 앞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 근데 안경 쓰고 막 댄스 레슨 같은 거 하면 막 턴 같은 거 돌면 막 안경 막 날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진이 오늘 안경 잘 어울린다고요? 오. 누가 그걸 보셨어요? 그런 말 안 나오실 텐데 지금. 여진이 오늘 머리 스타일 뭐예요? 여진이 오늘 지금 볼캡 쓰고 그 위에 하늘 색깔 하늘 색깔 털 달린 옷 모자까지 쓰고 있어요. 아, 오늘 고원 언니 스타일링이 진짜 대박인데. 뭐가 대박? 고원 언니 똥머리에 니트에 레깅스 입었는데 고원 언니 묶은 머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식 수술 안 하냐고요? 아직 약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무서워요 그거. 괜히 막 무서워요. 아니 그 안무 쌤이 얘기해 줬는데 그 잘 간 유리에 눈알 비비는 느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진짜 그거 듣고 너무 아, 무서워서. 너무 좋다. 아, 이게 핸드폰 라이트 모드가 있고 다크 모드가 있잖아요. 저는 다크 모드 해놓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라이트 모드 해놓으면 진짜 밝거든요. 근데 난 그게 더 답답해 뭔가. 그 어두운 화면이. 그치 않아? 아, 나는 다크 모드. 항상 모드등 켜고 있고. 어, 아예 맞아. 깜깜한 걸 안 좋아해. 아, 맞아요. 모드등. 저 모드등 켜놓고 저는 막 어둡잖아요? 그럼 플래시 켜놓고 누워있어요. 그럼 무드등 켜놓고 그 저희가 침대에 이렇게 사이사이 철창 이렇게 있잖아요. 철창이 아니라 뭐야 이렇게 막대기 거기에 껴놓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좋다. 괜찮지? 다이어리에 이렇게 쓰려면은 어두우면은 여기 핸드폰 여기 사이에 껴가지고 라이트 틀어놓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되지. 저는 2층 침대여가지고 그냥 아 그냥 테이프로 붙여. 테이프로? 저 무드등 여러 개 그래도 침대에 올려놔 있어요. 나 엄마랑 영상통화 진짜 자주 하는데 핸드폰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면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놓고 누워서 어, 엄마 뭐해? 이렇게. 아니 지금 다 뭐 있더 이게 뭔가 했더니 이브 언니가 고원 다음 컨셉 뭐 있더 머리에 이랬는데 그 머리 알아요? 이렇게 머리 위에 세모 이렇게 모이크 머리? 어. 아니 그거를 제가 이번이랑 무슨 얘기하다가 그냥 잘못 말해가지고 아 그 모이또 머리 이랬는데 언니가 항상 그 뒤로 맨날 그건 모이또 머리 이러고. 근데 그 세모 머리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 세모 머리 할 수 있어? 만약 너 다음 컨셉에 그거야. 만두도 올려봤는데 뭘 못하겠어? 그럼 진짜 해? 아니 미안. 너 단발할 때도 그렇게 이 머리 아 이거는 꽃갈무나 쓴 거잖아요. 아... 그 김무스 선배님 그 머리 아세요? 맞아요 짜가 김무스 선배님 머리 진짜 이렇게 돼 있어. 맞아. 저런 머리 할 수 있어? 못하지 당연히. 머리 없어. 나 다음에 뭐 하고 싶은데? 나 탈색 하고 싶어. 분홍색 비비 언니 머리 색깔 해보고 싶어. 나도 그거는 약간 로망. 아니, 한 번쯤은 그냥 해보고 싶은. 아니면은 아예 어두운 머리색? 진짜 흑발? 아예 깜짝? 응. 아 근데 나 진짜 핑크색 한번 핑크색은 진짜 해보고 싶다. 핑크색 좋아해서. 나도 약간 핑크 이런구나. 아니면 진짜 그냥 약간 좀 톤 다운된 약간 베이지 이런 느낌도 해보고 싶어요. 언니 난 흑발 한 거 보고 싶어. 흑발 하고 싶죠. 내가 매직으로 칠해줄까? 아, 진짜 이러다가
왜 지금 칠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오빛들에게 제 머리를 보여드릴 수 없어요. 너무 지금 지저분해서. 핑머 고원 지지. 핑크 여진 너무 깜찍할 것 같음. 근데 단발에 하면 또 괜찮을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느낀 건데 졸업앨범 보면서 느낀 건데 다른 머리가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아, 그 노란 머리가 약간 별로였던 건가? 아니 근데 너가 이런 뭔가 이게 다 자그만한데 머리가 길잖아? 그럼 뭔가 머리에 다 먹혀있는 것 같고 머리에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물렸어 머리카락에. 진짜 단발하니까 확실히 그냥 가벼워 보이고 머리도 5분 만에 마르잖아. 그건 부럽다 진짜. 머리 말리기가 진짜 애기터네. 이부 언니는 장발 하자는데. 이부 언니는 이제 할 만하죠. 할만하지. 한 1년? 2년 됐지? 진짜 두 번을 단발해서. 근데 이부 언니 소아 때 단발은 진짜 괜찮았어. 소아 때 진짜 예뻤어 언니. 지금도 예쁘지만. 잘 포장했다. 자, 또 나를 항상 이렇게 말하면은 이번 언니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 잘 피해간다 이래가지고. 여진이 약간 말하는 화법이 그래요. 어, 뭐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비유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비유를 해놓고 어 진짜 이상한 거 뭐 있지? 약간 개불 만에 이런 거. 그럼 어 언니 지금 되게 개불 같아 이러면 일단 거기서 기분이 상해요. 뭐? 개불 같다? 아니 그 지금 막 머리색이랑 옷 입은 거랑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약간 그 단어가 생각나면은 그 단어 일단 던져요. 생각난 단어 예를 들어 그거는 너무 말랐어. 양미리 같아요. 그 양미리가 진짜 기다란 생선인데 진짜 마르고 긴 생선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는 뭐 언니는 진짜 양미리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그럼 향미리? 이러고 또 저번에 저 갈치 같아요. 진짜 너무 말랐어요. 약간 이런 식 비유해서 이게 칭찬일까 뭘까 이런 생각을 먼저 들게 하고 병주고 약주고래 해. 누구? 너가 하는 아나? 말이 개불고원이래. 아니 진짜 개불이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난 건데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개불고원 지지합니다. 저도 개불고원. 개불고원 말을 잘못 꺼냈네. 이분이 삭발한다 했는데? 삭발이요? 삭발은 좀... 아 여진 너 그래서 체리 언니가 옛날에 여기 칠판에 썼는데 옛날에 알보칠이 그 약 이름이 그 맞죠? 근데 제가 맞아. 알칠볼이라고 하거나 너 맨날 그래 전전긍긍을 긍긍전전이라고 하거나 약간 이렇게 뭔가 되게 이상하게 말하고 무슨 또 단어가 있었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체리 언니가 진짜 너는 진짜 여진 어다 여진 너 이러면서 언니한테 그래서 막 긍긍전전 전전긍긍이고 있고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알칠볼 발라야겠는데 그래서 언니가 알보칠이야 알보칠 이래가지고 아 알보칠 이러고. 아 근데 손혜주도 만만찮아. 손혜주는 항상 성을 틀리게 얘기하거나 사람을 개원고불 뭐야? 임진녀. 임진녀? 응? 아 그거 성격이 급해서 그렇대. 치자피즈. 치자피즈. 아 근데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러워. 번둥천개. 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느낌 있다. 찍죽진해주세요. 아, 헐. 진짜 모르겠다. 찍찍찍 찍 죽진해주세요. 죽진해주세요 하면 진짜 모르겠다. 좀 자연스럽잖아. 재밌다. 격파 세일 청계본둥이랑 노란 게른저. 우와. 껍던심. 새우 매운감. 우와. 겨진가 오원이래. 겨진 뭔가 어감이 별로다. 겨드랑이 같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상한 단어. 약간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아지차장. 주아지차장. 노인코랩.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다?
통채 꽁조림. 빨간 돼지 지분이 햄 세밍턴. 이거 샘 해밍턴 분. 어 맞아 윌리엄 너무 귀여워요. 저 그 약간 요즘에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진짜 자주 보는데 그 다원이라는 애기가 있는데 아 다윤이라는 애기가 있는데 애가 아, 너무 맞네. 어 너무 애기? 귀여운 거예요. 맞아 진짜 귀여워. 빈이랑 그래서 보고서 진짜 너무 귀엽다. 나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진짜 깨물고 싶다 뭐 이랬어요. 또 아빠 어디 가는 진짜 열심히 봤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맞아. 근데 저 진짜 어릴 때는 애기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동생 나면 집 나갈 거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동생 낳는 거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약간 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올라가니까 동생 예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촌 동생이 막 놀다 울어요. 그럼 이게 방금 생각났어요. 울면은 안 놀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울음 딱 그쳐요. 어머.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엄마나 막 외숙모가 아기를 다 그쳐서 아기가 더 울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달릴게요. 이렇게 제가 와서 막 달래거나 약간 이럴 때 이게 진짜 모성애가 약간 이런 건가? 약간 참 나이가 몇인데? 저번에 저 아기 데리고 왔던 기억나요? 우리 동생 언제? 숙소에 비비언님 기억하던데. 언제? 나 못 봤어. 그 옛날에 그 옛날 숙소 살 때. 저는 아기를 막 잘 놀아주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실제로 보는 애기들보다 이렇게 영상 보고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유리 알아? 유리? 권유리? 그 애기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권유리? 누구지? 너 보면 알 거야? 되게 유명한 아가인데 진짜 하는 짓도 너무 예쁘고. 난 잼잼이. 어. 귀엽지.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상에 그런 생명체가 있나 싶고. 나 근데 요즘에 좀 느끼는 게 팬분들이 편지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가끔 여진 언니 약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아, 근데 너도 이제 언니지. 근데 약간 뭔가 마음 아프다. 내가 막 좀 나이가 든 것 같고. 옛날에는 다 막 나한테는 언니고 오빠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쿨시트 애기 알아? 쿨시트 애기가 뭐야?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쿨시트 애기 막 이마에 붙이고 얘가 이렇게 계속 도는데 진짜 걔 너무 귀여워. 그 저 제가 어디지? 대구에서 재은이라는 애기가 진짜 유명했어요. 한데 진짜 엄청 유명해.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걔를 진짜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연예인 본 느낌. 엄마 재은이야 재은이 엄마. 근데 엄마가 재은이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재은이가 누구야? 있어 엄마 너무 귀여운 애기. 진짜 실제로 보고 너무 신나지. 언니 왜 그러신데. 오 좋은 정보 수집. 왜 끝이 끊기지? 목소리가 끊겨서 못 들었다. 못 들었다고요? 여진이가 재은이라는 아기를 봐서 연예인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래 추천해달래. 노래요? 요즘 듣는 노래. 요즘 노래를 뭐 듣지? 나 진짜 많이 들어 노래. 그럼 너가 추천해보자. 내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듣는 노래는 보자. 아 진짜 6년 전 7년 전 노래 듣고 있어요. 추억 또 추억팔이. 어, 오케이 고 이런 아시나? 아시겠지 당연히. 나에게만 약속해. 아 예 예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좀. 그리고 시스타 나인티 선배님 막 있다 없으니까 얼마 전에 연습실에 혼자 마법을 치고 있었어. 너 치는 게 너무 웃기다 근데. 아 저 옛날에 막 그 걸스데이 선배님 썸띵 노래 있잖아. 막 그거 막 학위회 때 하고 그랬어. 너무 언밸런스해. 그치. 도도하게.
그때는 내가 섹시한 줄 알았어. 배꼽티 입고. 진짜. 그 뭔지 알죠? 그 축제나 학예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장기 자랑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런 데 막 가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막 섹시 옷 이런 거 막 크롭티. 그때는 또 쫄티가 그렇게 유행했어요. 이렇게 줄무늬 돼 있는 쫄티 그거 입고. 진짜. 아, 나 이거 있다. 그 비 선배님이랑 박진영 선배님의 나로 바꾸자. 노래 너무 좋아. 맨날 샤워하면서도 듣고. 그 우아님들의 I Don't Miss You 이 노래도 좋아하고.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어, 이달의 소녀 고원 선배님의 시소. 아, 완전 너. 나 진짜 좋아해. 너 다섯 됐지. 그리고 샵 선배님의 스위티. 그거 아세요? 퐁당퐁당 너를 처음 본 순간? 몰라. 아 진짜 언니는 그럼 케이팝 좋아하면서 왜 이런 거 모르지? 케이팝 정말 좋지. 그럼 우리 마지막 추천곡 골라드리고 이제 오기 때가 되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아. 아 진짜 싸우다가 시간 다 진짜. 그러니까요. 아 저희 사랑 싸움 봐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추천하는 노래는요 시소였어요. 사실 아까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절대로 고원 언니 노래여서가 아니라 고원 언니의 사연을 읽은 게 제 마음을 표현한 그러니까 너무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가사와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했어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 노래 들으면서 울어요 새벽에. 아니 우는 게 너무 웃겨. 감성 트와일라이트 들으면서 그래 우는데. 아 근데 저는 진짜 이달의 소녀 노래 다 좋아서. 맞아요. 3분의 1 그 막 와와 노래 막 오왔어 노래 들으면 너무 좋아요. 키스는 다음에도 좋아요. 진짜 얼마 전에 키스는 다음에 기타 쳐봤거든요. 그 뭐지? 기타 치는 그 혜린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아 근데 저번에 그 브이로그에 나왔었는데 피아노로 키스는 다음에 치는 거 팬메이저니 아시죠? 맞아. 그걸 이제 자 이 타를 만들겠다고 기타를 쳐보자 했는데 모르니까 징 뭐 가사 뭐였지? 징 매일 아침 9시 징 내가 맨 나타나 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말도 안 되게 연습해서 올려주세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큰일인데. 고원 언니 키스는 다음에 불러달래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키스는 다음에 불러달리잖아 팬분들이. 아 비젠처럼 마지막으로 깔려고. 아 그랬습니다. 그럼 오빛들 진짜 오늘 저희 둘 조합으로 처음 해봤는데 다들 재미있으셨겠죠?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싸우는 방송이가지고 약간. 맞아요. 저희 그래도 오랜만에 오빛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곧 또 만나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1대1 소통? 2대 다수 소통.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진짜. 저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괴로운 바람이 그치고 다섯 번째 계절 내일 아침 9시 때가 되면 나타나 그대가 나 녹여줘요. 괴로운 바람 바꿔줘요. 키스는 다음에 로즌 바꿔줘요. 어떤 마음을 녹여줘요. 녹여줘요. 새로운 바람이 불고 다섯 번째 계절 이제서야 만난 새로운 계절 이게 무서우니 그대가 나